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 종부세 때문에 내 집에서 쫓겨날 판이에요. 편이 되겠습니다. 과연 종부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날 수가 있을까요? 종부세는요. 미미한 세금이었습니다. 원래가.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내고서 초과되는 건에 대해서 이제 종부세를 좀 냈는데요. 요새 주택 공시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다음에 종부세율도 덩달아 움직이면서 적용 비율도 올라가면서 종부세가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이제 억소리 나는 종부세를 매년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도 과연 집에서 쫓겨날 수가 있을까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종부세를 매년 1억씩 낸다고 가정해 보면요. 20년 동안 20억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억짜리 주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종합부동산세율, 종부세라고 하는 거 2021년도부터 적용하는 세율 좀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죠.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이거나 아니 2주택이거나 아니면 3주택 이상인 사람들. 세부담 상한액이 300%고요. 그 다음에 1주택인 경우 아니면 일반 2주택인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액이 150%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 표준이 1주택자인 경우에는 3억 원 이하는 0.6, 6억 원 이하는 0.8, 12억 원 이하는 1.2, 50억 원 이하는 1.6 정도 되는데요. 강남구 소재 아파트라고 한다면 보통 1.2나 1.6% 정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강남구에 2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요. 보통 과세 표준 12억 원 이하일 때 2.2%로 상승하죠. 50억 원 이하일 때 3.6%. 그 다음에 50억 원 초과, 50억, 60억, 70억 뭐 이런 경우죠. 그런 경우는 무려 5.0%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5%를 부담한다면 당연히 20년 뒤에는 집값의 100%를 세금으로 종부세로 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덩달아서 주택 공시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면 20년이 아니라 10년 만에도 집에서 쫓겨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주택자 종부세 한번 산출해 볼까요? 강남구 소재의 아파트 2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종부세 예측해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는요, 강남구 아파트는요, 25.53% 평균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0억 원 아파트가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 90%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9억 원을 공제해주면 과세표준액은 9억 9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적용세율 1.4%하면 666만 원. 매월 종부세를 월세로 납부한다고 한다면 56만 원 정도의 좀 가벼운 그런 어떤 세금을 내면 됐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도 똑같이 25.53% 상승한다고 가정해보면 공동주택가격은 25억 1,060만 원이 되고요. 시장가액,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은 95%고 과세표준액은 9억 원을 빼준다 하더라도 15억 3,007만 원이 돼서 적용세율 또한 올라가죠. 1.6%. 산출세액은 1,669만 원인데요. 전년도 세부담 상한의 150%에 걸리기 때문에 999만 원만 세금을 내는데요. 매월 납부하는 세금은 84만 원 정도로 판단됩니다. 이때까지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2022년도에도 똑같이 25.53% 상승한다면 공동주택가격 아파트는 31억 7,030만 원으로 뜰 것이고 2회부터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은 100% 그대로 적용합니다. 9억을 빼줘도 22억 7,03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다 보니까요. 종부세 산출세액은 2,853만 원. 세부담 상한의 150%까지 한다면 1,499만 원으로서 드디어 매월 납부하는 월세 개념의 종부세가 125만 원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부터 만약에 정상적으로 6%의 공동주택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면요. 주택가격은 33억 6,052만 원이 될 것이고, 적용비율 100%고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은 24억 6,052만 원. 세율 1.6% 하면요. 3,157만 원의 종부세가 나옵니다. 세부담 상한액 결정해서 2,249만 원이 될 것이고요. 드디어 거의 200만 원에 가까운 188만 원을 매달 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달 188만 원씩 내고요. 매년 2,249만 원을 별도로 종부세로 납부해야 되는데요. 이걸 납부하기 위해서는요. 별도의 소득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이건 사업소득이건 연간 5천만 원 내외의 소득을 벌어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나서 나머지 돈으로
어떻습니까? 종부세를 내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10년 동안 납부해야 되는 종부세는요, 무려 2억 원이 넘는데요. 2021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이 2023년도 가정 이후에 상승이 없는 것을 한다는 그런 어떠한 그 보수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2억 원 정도의 세금을 내다 보니까 1주택자도 굉장히 종부세의 부담에서 헤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주택 종부세입니다.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20억짜리 두 개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40억 원이 되겠죠. 종부세 예측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똑같이 55.53% 해서 40억 원이 됐는데요. 그래서 과세 표준액은 30억 6천만 원이고요. 세율은 2주택자 이상자 조정 대상 지역 1.8%입니다. 4,578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매월 종부세를 나눠낸다고 가정해 보면 매월 382만 원을 납부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2021년도에 25.53% 상승한다면 주택가격은 50억 원을 넘기죠.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 95%고 과세 표준액은 6억 원을 빼준다면 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적용세율은 3.6%. 무려 종부세가 1억 2,961만 원이 나옵니다. 세부담 상환액도 2주택인 경우는 200%인데 300%로 상승하죠. 따라서 전액 다 종부세를 납부해야 돼요. 그럼 매월 납부해야 되는 월세는 드디어 월 1,000만 원을 넘깁니다. 1,081만 원이 될 것입니다.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5.53% 상승한다면 주택가격 63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 57억 정도 되고 적용세율은 무지막지하게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출세금 거의 2억 원에 육박하는 1억 9,356만 원이 되고요. 세부담 상환액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전액을 납부해야 되는데요. 매월 1,623만 원의 종부세를 월세 개념으로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 6%만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면 주택가격 66억으로 뛰고요. 60억에 대해서 5%, 2억 원 넘겼죠. 2억 1,247만 원. 그래서 매월 1,771만 원을 납부해야 된다. 강남구에 아파트 두 구채 갖고 있는데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매월 1,771만 원을 납부해야 된다. 그렇다면 최고급 그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엄청난 월세, 종부세 월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매월 1,771만 원, 매년 2억 1,247만 원을 납부해야 된다. 그렇다면요, 이 종부세를 내기 위해서 연간 소득으로 별도의 소득을 벌어야 돼요. 3억 원을 벌어야 됩니다. 3억 원을 벌면 거의 1억 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거든요. 내고 나서 나머지 2억 원으로 종부세를 내야 된다는 정말로 아이러니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3억 원 벌어도 종부세를 실제로 다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2억 1,247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억 원 이상의 소득을 더 창출하지 않으면은 종부세 부담에서 영원히 헤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0년간 내야 되는 종부세, 뭐 20년, 30년도 냅니다. 왜냐하면 종부세는 상속세랑 틀리게 한번 내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보유하면 계속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내야 되는 종부세가 무려 20억 2,293만 원. 이것도 2023년도 이후 종부세가 변동 없다고 가정했을 때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자기 집을 한 채씩 팔아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자기가 살던 집에서 쫓겨난다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종부세는 종부세란 이름의 또 다른 월세 뜯기 가렴주구의 시작이 아니냐 하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종부세가 이렇게 엄청나게 폭등하다 보니까 그 위헌 소지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헌법 제59조에 보면요. 조세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종부세는 법률로 정했습니다. 국회 통과했잖아요. 그러나 종부세를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주택의 공시 가격 곱하기 적용 시장 가격 적용 비율이죠. 공정 시장 가격.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세율을 곱해 주는데 세율보다 더 무서운 놈이 뭐냐? 바로 그 주택의 공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근데 공시 가격을 뭐 매년 25% 상승하고 어떤 데는 뭐40% 상승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세율만 법률에서 정했지만 실질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의 총량은 엄청나게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공정시 그 뭐랄까 주택의 가격
그 개별 공시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그거에 의해서 종부세가 결정되는 소위 말해서 웹도 도구라고요. 꼬리가 몸통은 흔드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주택의 가격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죠. 결국은 뭐냐면 주택 가격을 그렇게 올려놨으니까 거의 세금을 폭등시켰는데 이것 또한 광의를 본다면 헌법에 위반되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악의다툼이 있을 거로 판단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절세의 전략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두채 갖고 있다고 해서 팔아도 세금이 많습니다.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거든요. 보유하자니 어떻습니까? 재산세하고 종부세 부담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한테 준다고 하니까 다주택자가 주면 최고 어떻습니까? 취득세 12%, 재산세율까지 12.4%를 부담해야 되니까 증여세 플러스 취득세까지 부담하니까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으니까 팔 수도 없고 보유할 수도 없고 증여할 수도 없는 정말로 진퇴양난에 빠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폭탄이나 증여세 폭탄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종부세랑. 그래서 결국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해서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요. 종부세 내다가 자기 집에서 쫓겨날 판이다. 정말 실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